오늘 제목은 글씨 조금 더 예쁘게 쓸게요. 단을 회복하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좀 찬양 좀 들으면서 이렇게 매번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찬양대가 가장 이렇게 인도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 부른 곡이 깊은 기도였는데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혼자 있을 때 부른 곡이 깊은 기도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밤 금요철야 끝나고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혼자 이제 한아울에서 딱 한 곡 30분 동안 혼자 불렀는데 그 곡이 깊은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 딱 찬양대가 시작하자마자 딱 깊은 기도 이렇게 딱 불러주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게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신학교 신학교 기말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를 어저께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갑자기 찔리는 말이 한 마디가 있었는데 설교학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설교학개론 수업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우리 글씨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 듣고 있는데 제가 괜히 찔려가지고 이거 좀 잘 써야 되겠다. 잘 못 쓰지만 최대한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잘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강단이 이제 현실, 가장 현실적인 약속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목에서부터 사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복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인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좀 많이 궁금해요. 나에게 진짜 가장 현실적인 것이 복음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와야 되냐? 나한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한테 다가와야 된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면 창세기 3장에 죄요. 이 죄는 사람 앞에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원죄라는 개념이 뭐냐면 사람 앞에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처음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뭐가 오기 시작했냐? 이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떠나 있었으면 잘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른 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고 하나님을 떠나 틀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에 모른 채 살아가는데 잘 살면 되는데 내 인생에 계속 문제와 저주가 계속 오네? 재앙이 오고
원인을 알지 모른 채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이 본인들의 성경에서는 마귀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마귀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모르니까 왜 자기한테 이런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틀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세계관을 지금 세계에서 말을 해요. 진화론은 말하고 있잖아요. 틀린 세계관을 진화론에서는 절대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진화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 인생에 계속 문제가 오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 운명 속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섬기느냐? 우상을 섬겨요. 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건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아, 특히 중국 사람들 많이 그래요. 나는 나를 믿는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난 내 자신을 믿는다.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왜요? 자기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이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은 뭘 가져다 주냐?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꼭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게 해요. 우리의 멸망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가 곧 멸망의 상태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라.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때로는 안 좋은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귀신은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무당을 계속 찾아갑니까? 결국 잠깐의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뭘 모르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멸망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이라 보니까 우리는 늘 불행하고 불안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정신 문제들. 요즘 사람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뭐냐?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웃긴 거는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에 빠져 있어. 이런 문제. 아니, 잠을 못 자, 밤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무슨 문제가 와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활 리듬 다 깨지고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힘듦을 술로 채우기도 하고 담배로 때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먹기도 하고 각종 어떤 사람은 막 폭식해요. 폭식했다가 뭐 손가락 입에 집어넣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고 다 토해내요 또. 당연히 올 수밖에 없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뭘 가졌든 결국엔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죽음이 찾아와요.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왕들도 옛날 왕들도 자기 죽을 때 무덤에다가 자기 신하들을 같이 묶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같이 묶거나 그래서 자기 사후 세계를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는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다 무용지물이야. 그렇게 성공했는데 결론은 어디 가냐? 지옥 갔어.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갔어. 누가 좋아하는 거냐?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붙잡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몰라서 영원한 지옥 속에 가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나도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아주 복이 좋았더라. 그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사단의 가장 큰 타겟이겠죠. 후대요. 후대는 곧 뭐예요? 미래요.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좋은 만남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잘 이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 놓고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해요. 열심히 한다 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더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고요. 열심히 하면 더 사람들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 사람들에게는 세계 복음화, 세상을 살린다라는 말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렘넌트들은 선생님이 하는 그 한마디에 뭘 잡냐? 꿈을 찾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해 자기 삶의 방향을 찾기도 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이런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이요. 우리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우리 인생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다른 어떤 걸로도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노력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요. 명상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게 현실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빨리 여기서 결론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 부분에 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구나. 여러분들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아, 오늘 마이크가 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쌓아야 되는 단이 있습니다. 예배의 단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이요. 이 어떤 사건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함께 번제하러 산에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 7절에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삭이 물어봐요. 아니 우리 번제하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준비한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단의 핵심이 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를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제단에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단에 묶어요. 결박시키죠. 이렇게 결박시켜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빠한테 미쳤어 이러고 도망가겠죠. 근데 이삭은 그냥 결박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해요. 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배를 그냥 위에서 아래로 다 잘라요. 그리고 안에서 막 창자 다 나오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찔러 죽여야 돼. 다 쪼개면서 그 칼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숫 양을 이렇게 준비하시죠. 이 과정이 뭡니까? 예배의 과정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약이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전달될 때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언약을 이삭은 붙잡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완전히 각인했어요. 그때 거의 목숨 자기 죽기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어느 정도로 아 이제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지만 제일 짧은 장소가 이삭에 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인생에 별로 큰 굴곡이 없었어. 왜? 이미 이 언약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뭘 하셔야 되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요. 아, 내 인생에 가장 큰 만남이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구나.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단은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영웅들도 이기질 못했어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쌓는 단입니다. 기도의 단이요. 저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별로 좋진 않아요. 저는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 거라니까요. 저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 흉내예요. 흉내. 이 마귀의 주특기가 흉내라. 뭐예요? 맨날 우리 조상들 흉내내고 죽으면 이 마귀 귀신들의 주특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늘 흉내내요. 이 종교들 다른 종교가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길 원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 언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어디에 쓰임받냐? 요 마귀한테 쓰임받아요. 누가 성공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요. 그 축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줬다니까. 왜 계속 언약으로 붙잡지 않습니까? 붙잡으면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이 땅의 소산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냐? 자기의 열심으로 나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 종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도 뭘 하고 있냐면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 무당 만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교회 다녔대. 헌금 많이 했대. 교회에서 일들 많았는데 자기 그런 거 많이 했대. 근데 자기한테 오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래. 뭘 한 거예요? 종교 생활이야.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 사람에게 올바른 신앙 생활이 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알려줘야 돼요. 종교 생활 하면 죽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가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얼굴이 빨개지도록, 색깔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다고 해요. 화가. 그러니까 종교 생활의 끝은 뭐냐? 결국 나예요, 나.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겠죠, 상처받고. 아벨은 뭘 가지고 왔냐? 어린 양이요. 그리고 그 양의 기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뭘로 나아가는 거냐?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저번 주랑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대화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뭐 게임하다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나? 아니면 이렇게 라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야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막 기독교인들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천국 갔다가 저 지옥 갔다가 막 지옥에 보고 막 지옥에 누구 있는지 보고 막 천국에 누구 있는지 보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좋은 기도죠. 좋은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천국에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그거 봐서 아무 상관이 없어. 누구 있는지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천국에 누구 장군님 갔는지 지옥에 누구 있는지 그거 봐서 뭐 합니까? 그 지옥 봐서 뭐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지옥은 뭐예요? 불신자들이 지금 지옥 배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기도예요. 그게 나쁜 기도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왜? 그게 언약의 기도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오냐면 언약적 축복.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대표. 시대.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응답이 안 와도 돼. 응답이 안 왔는데도 이미 받았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했으면.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방향이에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이 어디로 가냐? 다른 종교는 나에게로 향해요.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색깔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내 왜 신앙생활이 왜 메말른지 알 수 있다고요. 잘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회복이 돼요. 뭐냐?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냐? 언약이요. 아브라함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냐?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왜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빠지지 않는 게 여러분들에게 응답이에요. 왜? 여러분들 생각 속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언약을 딱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전도의 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데 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내 여정의 시작과 끝이 단으로 시작해서 단으로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단으로 시작해서 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 여정의 시작과 끝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24시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보고 아침과 밤에 기도하라고 했죠? 과연 우리 렘넌트들 중에 누구 이렇게 해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도전을 해보라고요. 하루를. 내가 그 오늘을 하는데도 내가 어떤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서. 가인과 같은 그런 단을 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4시의 축복까지 여러분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걸고 바벨탑을 탑을 쌓자라고 해요.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기 위해 탑을 쌓자라고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서밋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요. 언약 가진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 성경 속에 렘넌트 일곱 명들이 언제 응답받았냐?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때 렘넌트 일곱 명이 누린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한번 도전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불신자들도 우당 말 들으면 이사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 그 좋은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좋은 게 뭐냐? 기도인데. 여러분들에게 뭐 힘든 걸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시간인데 왜 안 하는 건지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제가 렘넌트들 몇 명에게 하루에 10초만 기도해봐라 말해봤어요. 안 해요. 하루에 10초도 기도를 못해. 아니 그래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아,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시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뭔가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나이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10년 후면 여러분들 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그거 다 나중에 AI가 대신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수학 열심히 해봤자 나중에 AI가 더 빨리 해요. 우리 사람이 이제 뭐가 없으면 안 되냐?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이 말은 99%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1%의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없으면 앞으로 작품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뭐에 밀리게 되어 있냐? AI에 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 아이들이 가장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뭘 느끼냐? 그냥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살려고 해요. 그 마인드로 AI랑 싸워보세요. 여러분들 자리 적당히도 못해요. 완전 노예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전 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 돼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 미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적당히 해서 적당히 살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언약과 비전을 주시고 거기에 올인하라고 하셨지 적당히 해서 적당히 먹고 살으라? 성경에 그런 말 나온 적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냐? 10분의 7을 헌금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적당히 자기 먹을 거 궁리하다가. 여러분들 제대로 보셔야 돼요. 앞으로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적당히의 이 영역은 AI가 대신해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없으면 앞으로 다 뒤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수 없으면 뒤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힘이 없으면 다 AI한테 뒤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미 바둑, 그 천재들이 하는 바둑 AI한테 그냥 이제 게임도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학 열심히 이거 해봤자 AI가 더 빨리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머지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10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런 지성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그래서 루머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작품. CVDIP. P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나라 교육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는 이 예물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여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